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고프로는 정말 작은 기계지만 기능과 설정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오늘은 기능과 설정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터치스크린 사용법부터 설명드리면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탭하면 설정을 켜거나 끌수 있고요. 화면을 좌우로 스위핑하면 사진, 동영상, 타임랩스 세 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스위핑하면 대시보드 화면을 볼수 있고요. 아래서 위로 스위핑하면 촬영된 동영상과 이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시보드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설정할 수 있고요. 몇 가지 기능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음성 제어는 말로 고프로를 컨트롤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삑삑거리는 카메라 알림음이 듣기 싫다면 알림음을 꺼두시면 되고요. 퀵캡처 기능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눌렀을 때 촬영이 시작되고 촬영이 완료되면 전원이 다시 꺼지는 기능입니다. 촬영 시간 텀이 크다면 굳이 전원을 켜지 않고 퀵캡처 기능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금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이 모두 잠겨서 클릭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드를 클릭하면 화면의 구도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리드가 표시됩니다. 보통 화면이 가로 모드, 세로 모드로 변경이 되지만 모드 잠금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을 잠글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을 클릭하면 상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연결을 클릭하면 상세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핸드폰과 연결을 하려면 무선 연결을 켜짐으로 해두셔야 하고요. 기기 연결을 통해서 스마트 리모컨이나 블루투스 기기들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정보에서는 정말 간단한 고프로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와이파이 대역은 요즘 핸드폰들이 대부분 5GHz를 지원하고 있지만 혹시나 안 되는 핸드폰들은 2.4GHz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 초기화는 말 그대로 모든 설정을 초기화해 주는 기능입니다. 일반을 클릭하면 알림음의 크기를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퀵캡처 기능을 켜거나 끌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대시보드에서 더 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본 프리셋은 전원을 켰을 때 시작되는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람마다 자주 사용하는 촬영 모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사용 모드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 전원 꺼짐은 고프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요. LED는 전면과 후면에 있는 상태 등을 켜거나 끄는 기능입니다. 안티 플리커는 60Hz를 선택해 주시면 끊김이 적은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압축에서 HEVC는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이라는 압축 기술인데요. H264보다는 좀더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HEVC가 호환이 안 되는 기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나 편집 기기가 호환이 되는지 정확히 알수 없다면 둘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과 날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 제어는 구글이나 시리처럼 음성으로 고프로를 제어하는 기능인데요. 음성으로 켜기를 누르면 굳이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음성으로 편하게 전원을 켤수 있습니다. 언어에서는 다양한 언어 설정이 가능하고요. 명령을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명령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프로 켜기, 고프로 동영상 촬영, 고프로 동영상 중지, 고프로 사진 촬영, 고프로 끄기. 터치 스크린에서 모드는 가로, 세로 화면 변경 모드를 잠그거나 풀어줄 수 있고요. 화면 보호기는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을 자동으로 꺼주는 기능입니다. 밝기에서는 화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밝을수록 배터리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 적정하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을 클릭하면 GPS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내가 촬영한 영상이나 이미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배터리 소모를 빠르게 돕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필요 없다면 꺼두셔도 됩니다. 언어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한국어를 선택하시겠죠?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영어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력과 출력은 외부 오디오 모듈을 연결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뭐 오디오 장치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굳이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정보에서는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고프로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카메라 정보와 배터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를 클릭하면 SD카드를 포맷할 수 있고요.
프리셋도 한꺼번에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팁 초기화를 클릭하면 기능을 선택했을 때 기능 안내를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고요. 카메라가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공장 초기화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모드 메인 화면 상단을 보면 메모리 카드 촬영 가능 시간, 현재 모드,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좌우에는 총 4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기능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하단 가운데 프리셋을 클릭하고 오른쪽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 가장 아래쪽으로 내리면 화면 내 바로가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왼쪽 위 바로가기 아이콘이 현재 슬로우 모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기능으로 한번 변경해 볼까요? 슬로우 모션을 클릭하면 화면이 전환되고요. 오른쪽에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뭘로 바꿔볼까요? 저는 화이트 밸런스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로 바뀐 게 보이시나요? 그럼 정말 바뀌었는지 메인 화면으로 나가볼까요? 메인 화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정을 보면 해상도와 프레임 수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1080 사이즈부터 4K까지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영상이라면 4K로 촬영을 해도 되지만 만약 편집을 해야 한다면 보통 컴퓨터로는 4K 영상 편집이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다면 2.7K에 60프레임 정도로 촬영을 해도 선명한 영상을 뽑아낼 수 있고요. 사이즈를 조금 확대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고프로는 일반 카메라로 친다면 변경 가능한 4개의 렌즈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협각, 미니어, 광각, 슈퍼뷰 총 4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프로 8에는 하이퍼스무드 2.0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굳이 짐벌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한데요. 메인 화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하이퍼스무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각 슈퍼뷰 렌즈에서는 하이퍼스무드 기능을 꺼짐이나 켜짐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리니어 광각 렌즈에서는 꺼짐, 켜짐, 높음, 부스트 4단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부스트로 설정을 하면 부스트 전용 모드가 되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서 하이퍼스무드 기능을 끌수 없습니다. 저조도 모드는 빛이 많지 않은 어두운 환경에서 프레임 수를 자동으로 낮춰서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줌은 말 그대로 줌을 통해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입니다. 클립은 SNS에 동영상을 좀더 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15초, 30초 동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고프로는 프리셋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하단 가운데 프리셋을 클릭하면 표준, 활동, 슬로우 모션, 시네마틱 4가지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은 1080 사이즈의 60프레임, 그리고 리니어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촬영을 할때 사용이 되고요. 활동은 2.7K 사이즈의 60프레임, 그리고 슈퍼뷰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야외에서 넓은 화면으로 촬영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몰입감 있는 영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슬로우 모션은 1080 사이즈의 240프레임 광각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빠른 동작을 8배나 느리게 재생을 해서 육안으로 볼수 없는 디테일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시네마틱은 4K에 30프레임 리니어 모드로 되어 있어서 극적인 영화 같은 화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프리셋은 오른쪽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 설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들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리셋을 원래 상태로 복귀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프리셋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프로튠은 설정 값이 좀 많은데요. 비트율이 높으면 고화질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요. 셔터에서는 셔터 스피드 조절이 가능한데요. 셔터 스피드가 올라갈수록 심도 있는 영상 촬영이 가능하지만 고프로에서는 기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노출과 보정을 통해서 영상을 어둡게 또는 밝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날씨나 조명 상태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ISO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ISO가 높을수록 어두운 곳에서 촬영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노이즈가 많이 발생합니다. 선명도가 높으면 징그러울 정도로 선명한 영상이 촬영되고요. 색상에서 고프로는 대비가 심한 영상, 플랫은 조금 대비가 약한 영상이 촬영됩니다. 로 오디오는 말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오디오인데요. 로 오디오를 선택하면 바람 소리나 노이즈가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로 그대로 녹음이 됩니다. 바람은 바람 소리나 물소리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진 모드도 동영상 모드와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4개의 바로가기 아이콘도 변경할 수 있고요. 프리셋도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서 상세 설정을 변경하거나 프리셋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정을 한번 살펴보면 출력은 RAW 파일, 표준, HDR, 슈퍼포토 4가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슈퍼포토는 고프로가 알아서 최적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이고요. HDR은 High Dynamic Range라고 해서 여러 장을 촬영을 해서 밝고 어두운 부분이 잘 나온 사진으로 편집해주는 모드입니다. 표준 모드는 가장 일반적인 촬영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RAW 파일은 보정되지 않은 그대로의 파일을 말하는데요. 포토샵으로 후보정을 정밀하게 할수 있지만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굳이 용량이 큰 RAW 파일로 촬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렌즈는 슈퍼뷰 모드를 제외한 협각, 리니어, 광각 세 가지 모드로 촬영이 가능한데요. 각각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 잠시 보고 넘어갈까요? 사진, 라이브 버스트, 연사, 야간 총 4개의 프리셋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보통 촬영할 때는 사진 모드로 촬영하시면 되고요. 라이브 버스트는 촬영 전 1.5초, 촬영 후 1.5초, 총 3초의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이중 가장 잘 나온 장면을 앱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사는 말 그대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기능인데요. 1초부터 10초까지 총몇 장의 사진을 촬영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요. 보기로 들어가면 촬영된 이미지가 동영상처럼 묶여 있어서 드래그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는 야간에 어두운 이미지를 좀더 밝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타임랩스는 타임워프, 타임랩스, 야간랩스 총 3개의 프리셋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요. 프리셋 설정을 변경하거나 추가도 가능합니다. 타임워프는 일반 영상을 빠르게 촬영하는 기능인데요. 촬영 중에 버튼을 눌러서 원래 속도로 촬영할 수도 있고요. 다시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촬영도 가능합니다. 타임랩스는 타임워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촬영 중 원래 속도로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야간 랩스는 야간에 보이는 물체나 별의 움직임을 촬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화면을 3초 정도 클릭하고 있으면 노출을 선택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노출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또한번 클릭하면 고정된 노출 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하이라이트가 표시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나 편집점을 클릭해주면 화면 보기에서 해당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만 가능한 라이브 기능이 있는데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라이브를 고프로를 통해서 고화질로 방송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께는 아주 좋은 기능일 것 같네요. 저는 고프로를 유튜브 실내 촬영용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샤오미 미즈 액션캠보다는 실내 촬영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라 고프로는 야외 촬영 전용으로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재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